이번에는 연예가 포커스인데 추운 날씨에 훈훈한 소식을 한번 접해보겠습니다. 네,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스타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5일 포항에서 5.4 규모의 그 지진이 있었는데요.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컸는데요. 스타들도 그 포항 시민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분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미담 제조기 유재석 씨인데요. 네. 그 희망브릿지 전국재구협회를 통해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요. 소속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훈훈하죠. 또 이영애 씨도요, 한국장애인재단에 성금 1억 600만 원을 기탁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일부가 포항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이 밖에도 뭐 장윤정 씨, 동방신기, 배우 박신혜 씨, 또 그룹 비투비가 포항 지진을 위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네. 뭐 부부가 함께 나선 분들도 계세요. 설경구 송윤아 씨 부부가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5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두 분이 지난 2014년에 유니세프 통해 가지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거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거죠. 또 고소영 장동건 씨 부부도 희망브릿지 전국재구협회 아까 말씀해주신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분들 역시 미혼모와 아기들을 위해서 매년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을 해 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더 눈길이 가게 되죠. 정말. 야, 근데 또뭐 개인적으로 참그 비투비 멤버들도 참 대견하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분들이 팬들 사이에서 인성돌이라고 불리는데요. 연습생 시절부터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번에 포항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요. 또 그 전에 이분들은 선행으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2014년 말에요. 그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 개정안법 운동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런 이슈에는 그렇게 스타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갔잖아요. 근데 비투비가 40컬레의 소방장갑을 그 소방재청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왔던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멤버 서은광 씨가 그 소아당뇨 학생들에게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선행동이라고 정말 불릴만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스타들이 그런 선행을 할 때 팬덤들도 그 스타를 따라서 혹은 그 스타의 이미지를 위해서 기부나 선행에 동참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너원 이대휘 씨의 팬카페였죠. 딜라이트 그리고 역시 워너원 강다니엘 팬카페인 갓다니엘. 이 각각 300만 원씩 기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세븐틴 우지 씨의 팬클럽 우지 팬연합도 우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은 그 바자회 성금 300만 원을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쾌척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이돌 팬덤의 적극적인 동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눈도 내리고요. 네. 그리고 날씨도 정말 춥잖아요. 그런데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은 아무래도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대중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대중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마치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를 연예인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부와 동참을 촉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소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행을 퍼올리는 마중물 같은 역할들을 연예인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소속사 모르게 해서 갖고 뒤늦게 알려졌는데 좀 본인도 소속사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기 피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처음 부부 못지않게 이분 정말 기부 기사에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분인데요. 바로 장나라 씨입니다. 정말 기부 천사죠. 2002년에 그 명란소녀 성공기 출연료 4천만 원을 전액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에서는 본인 이름을 딴 그 기금을 통해서 중국 백혈병 아동 환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2009년 발표를 보니까요, 그 130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더 기부액이 늘어나 있겠죠. 네, 최근 또 장나라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뭐 기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데 착하기까지 하면 참 일반 여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네. 네, 장나라 씨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네. 우리가 또 돈으로 하는 기부하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기부 문화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거액을 쾌척하는 것도 분명 유의미한 기부입니다만 자신의 장기를 활용을 해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재능 기부 형태도 연예계에서 굉장히 많죠. 안 그래도 연예인들 워낙 끼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구혜선 씨를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영상과 음악 등 워낙 다양한 재능을 지니신 분이긴 한데 최근 서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자신의 피아노 악보 및 사운드와 그림 총 26점을 기부했습니다. 이게 사실 구혜선 씨 개인전에 내놓았던 작품들인데 구혜선 씨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장소, 수화실 또는 계단 같은 곳곳에 그림을 두어서 온기가 되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그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학생일 때 그 고아원에 방문을 해서 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분은 뭐 취미가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 후에도요, 구호단체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해외 활동으로 이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한국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에 손글씨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작은 기부 실천이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참 좋은 일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는 널리 알려야 된다. 자기 PR 시대다라는 그럼요. 말씀을 광우승 네.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네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진짜 많은데요. 네.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셔서 네. 관심이 꼽았습니다. 가요계 아이유 씨가 계시죠? 네, 인터넷에 누리꾼들이 아이유 기부 클래스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짤방을 모아둔 것들이 있어요. 정리해둔 걸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오교인 동덕여고에 매년 본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쾌척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것도 증액을 하셨어요. 또 세월호 사건 때도 콘서트 수익 전액을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아이유 팬클럽도 쌀화환 기부, 아이유 숲조성, 벽화봉사 등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열심히 여기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팬들이 이제 아이유 생일 파티 대신에 벽화봉사 그 화면이 나오겠죠. 아이유 씨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 곳에 팬들이 해준 곳에 이제 인증샷을 나름 찍은 거죠. 좋네요. 분명하죠.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아, 좋다.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네. 이외에도 뭐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음원 수익 기부도 있고 팬미팅 수익도 기부를 하셨고요. 위문공연 재능 기부도 있었고 또 장애아동을 위한 봉사활동 등등 일일이 열걸 하려면 포커스 특집을 따로 꾸려야 될 정도로 예,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게 계속 업데이트 중이라는 걸 주목을 할 만한데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기꺼이 한 번쯤 연예인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니까 한번 동참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네. 네.